배우고 하시고 배운 노래 가시겠습니다. 자, 리듬도 타주시고 앉아 갑니다. 셋, 넷. 높은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더 이상 방황하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들어 좋다. 지난 날의 아픔은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동안 몰랐지. 자, 에, 너무 빨라서 못 알아 부르시겠으면은 몸만 따라하세요. 몸만. 어이, 움직여주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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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타면서. 자, 뒤에도 신나게 갑니다. 너의 자리 채워주고 싶어.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앉히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가지마. 한눈 팔지마. 여기 둥지를 들어 리듬 타면서.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간 바람처럼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너 있잖아. 넌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사랑이 뭔지 그동안 몰랐지. 한 번 더. 내 품에 둥지를 들어봐. 예. 자, 아이고, 예,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조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조회는 우리 40분에 끝나면 10분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죠? 예, 10분 빨리 끝나니까 뭐 그렇게 저 늦는 건 아닌데. 자, 어떤 남자가 화장실을 갔다가, 자, 어제 오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제 정신이 없어갖고 막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예, 네, 이해해 주세요, 우리께. 네. 자, 그리고 어제 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도 오셔서 좋은 시간 되셨죠? 네, 여러분들은 누가 1등 했으면 좋았을 것 같으세요? 맞죠? 제가 1등은 못하지. 어떻게 제가 1등을 해. 그 출연자 중에 맞더라고. 어? 1등 가와. 그죠? 어. 교실 노래 자랑하고 약간 다르죠? 예, 노래들을 참 잘하고 잘하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쵸? 근데 제일 아쉬운 건 우리 홍영자 가수님 노래를 못 시켜드려서 그게 좀 아쉬웠어. 예, 아까 양형모 가수님 보셨죠? 비스기 부른 가수 잘생겼죠? 어, 너무 늦게 와갖고 이 머신마가 너무 늦게 와가지고 좀 바쁜 놈이요. 바쁜 놈. 예, 유튜브에 스타 부동산 스타 강사를 해요. 그 가수가 부동산 스타 강사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거야. 노래를 부르면서. 예, 그리고 또 그 건축 설계 사무실을 해. 그러니까는 바빠 걔가. 예, 네, 예. 그래서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봐주는 거지.
네, 참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갖고 저희가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오세요. 내년에는 출전도 하세요. 거기 보셨죠? 허리도 구부러져갖고 노래하러 나오신 분도 보셨죠? 그분은 대전에서 온, 대구에서 오신 분이야, 대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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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우리 백순자 엄마랑 좀 비슷하신 분인 거야, 그분이. 상가번호 2번인데, 대구에서 올라오셔서 노래가 그렇게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대단하신 일들이야.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99세에 어떤 어머님은 시인이 되셨잖아, 시인. 예. 98세에 화장품 모델이 됐어요. 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와서, 예, 얼굴이 화장품 모델로 이 정도 살아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젊은 몸 가도 청춘은 남아있다고. 네. 젊은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주름 싸 생기지. 또, 얼어놨다 보니까 가슴 처지지. 배 처지지. 이러니까 젊은 몸은 어쩔 수 없는데, 청춘은 항상 내 마음이 청춘이다라고 하면 청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가, 하도 급하니까, 예, 여자 화장실인지 남자 화장실인지도 모르고 딱 달려가더니 그냥 일단 화장실만 보이니까는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화장실 문 한 칸을 딱 열은 거야. 근데 여자가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여자가 남자가 문을 열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 가만히 앉았다가, 아, 아저씨 여기는 여성 전용인데 왜 아저씨가 남자가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냐고. 그 아저씨가 쉬고 있더니, 아이고,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급해서 그랬어요. 근데 여기도 여성 전용이거든요. 자, 여기도 여성 전용이랴. 그래서 똑같이 화장실이나 거기나 여성 전용 똑같아. 이제 이해가 가셨어? 여기도 여성 전용이랴. 어디 쓸데가 없고 여성한테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 화장실 남자가 혹시라도 화장실 들어가셨는데 공중 화장실에 남자가 문 벌컥 열고 들어오면은 예, 소리 지르지 말고 어서 오세요 그래? 대박. 예, 어서 오세요. 예, 여성 전용 화장실입니다. 이게 자, 아이고 참말로.